그러면 자, 을걸 그랬어요. 자, 봅시다. 지난 일에 지나간 일, 과거에 경험했던 일에 후회하는 것입니다. 후회, 후회하다는. 아, 하지 않았으면 더 좋았을 텐데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나온 결과가 잘못되었다라는 거죠. 그렇죠? 내가 좀더더 열심히 했으면 더 좋은 결과가 나왔을 것이라는 것을 그걸 바로 후회입니다. 후회를 나타내는 문법은 정해져 있어요. 몇 가지가. 그러니까 그 후회를 나타낼 때 쓰는 표현들이 여러분들이 알아두셨다가 바로 그때 쓰시면 돼요. 많지 않으니까. 자, 문장 예문 한번 볼까요? 좀더 열심히 공부할 걸 그랬어요. 그럼 이 사람은 뭐예요? 지금 현재는 예전에 공부를 안한 거죠. 그래서 지금 결과가 안 좋아요. 그러니까 아, 좀더 전에 열심히 공부했으면 지금 더 좋은 결과가 나왔을 것이다. 좀더 열심히 공부할 걸 그랬어요. 그래서 걸. 그래서 껄껄하지 마라는 표현을 많이 해요. 재미처럼 재미있게. 이건 뭐예요? 후회하지 말란 얘기예요. 나중에 껄하지 말고 지금 열심히 하자. 이렇게. 그래서 걸이라는 거는 뭐예요? 후회할 때 많이 쓰는 표현이 됩니다. 자, 그러면 자, 여기도 예쁠 걸 그랬어요. 형용사의 대표적인 쓸수 있어요? 안 됩니다. 형용사는 후회할 때 쓰는 쓸 때는 쓰지 않아요. 동사에만 쓸수 있어요. 그리고 으 또는 니을만 들어가도 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가다 받침이 없을 때는 니을이 밑으로 들어가죠. 갈걸 그랬어요. 이렇게 이런 활용 변하는 거 이런 것들이 여러분들이 다잘 아실 거예요. 잘 모르면 계속 연습을 해보셔야 됩니다. 네, 자, 그러면 표현 연습을 한번 해볼까요? 짧은 치마. 치마가 짧아요. 보통 미니 스커트 이렇게 얘기하죠. 그러면 짧은 치마가 불편해요. 예, 뭐 여자들 미니 스커트 입으면 뭐 예뻐 보이고 시원하고 좋지만, 예, 그 입은 사람은 불편하기도 해요. 어때? 언제? 계단 올라갈 때 아니면 앉을 때 불편하죠. 바지를 입을 걸 그랬어요. 예, 불편해요. 안 좋아요. 그러니까 좀더 바지를 입었으면 편했을 것을, 그렇죠? 그래서 후회하는 거예요. 바지 입지 않은 것을 후회할 때 바지를 입을 걸 그랬어요. 뭔가 불편하니까 힘든 것 같아요. 그렇죠? 미니스커트, 짧은 치마. 그렇죠? 여러분들은 어떠십니까? 남자면 좋은가요? 여자는 어떤지 모르겠습니다. 네, 짧은 치마. 그다음 아까 점심을 먹었는데 또 배고파요. 오, 이럴 때 있죠. 금방 먹었는데 또 뭔가 먹고 싶어요. 또 배고파요. 점심을 많이 먹을 걸 그랬어요. 아, 아까 조금 먹었나 봐요. 그래서 점심을 더 많이 먹을 걸 그랬어요. 그래서 지금 많이 먹지 않은 것을 후회하는 거죠. 그래서 그랬으면 안 배고팠을 것을, 배고프지 않았을 것을. 그렇죠? 그럴 때 아, 좀더 많이 먹을 걸 그랬어요. 이렇게. 보통은 우리가 뭐 뷔페 식당이라고 얘기하죠. 많이 있는 거예요. 많이 가져다 먹을 때 조금 먹고 나오면 나중에 아, 그거 더 많이 먹을 걸 후회할 때 있죠. 아마 이 사람을 다이어트 했나요? 자, 그 다음 그 콘서트를 못 봐서 아쉬워요. 콘서트 뭐예요? 음악 공연이죠. 노래하는 공연. 그렇죠? 공연인데 뭐 가수 콘서트도 되고 뭐 아까 얘기한 클래식 콘서트도 되고 못 봐서 아쉬워요. 못간 거죠. 아쉽다. 아, 갔으면 더 좋았을 걸. 아, 나도 갈 걸. 아쉽다. 친구가 가자고 할때 같이 갈걸 그랬어요. 친구가 가자고. 가자고. 그렇죠? 우리 함께 가자라고 이야기할 때. 그렇죠? 가자고 할때 같이 갈걸 그랬어요. 그럼 이 사람은 안간 거죠. 그리고 지금 나중에 후회하고 있는 거예요. 왜? 그 콘서트가 아주 재밌었나 봐요. 그렇죠? 그래서 같이 갈걸 그랬어요. 이럴 때 많죠? 그래서 후회하지 말고 나중에 후회하지 말고 지금 하자. 이런 표현을 씁니다. 또 하나는 어제 본 영화가 너무 재미없었어요. 그렇죠? 다른 영화를 볼걸 그랬어요. 영화 봤는데 너무 재미없어요. 그럼 후회되죠. 아, 다른 영화 볼 걸. 볼 걸. 반드시 후회할 때는 을걸이에요. 을걸. 볼걸 그랬어요. 이때 다른 영화를 보았으면 재미있었을 텐데, 그렇죠? 네. 이것도요. 콘서트가 재미없다면 아유, 안 봤으면 더 다행인 건데 여기는 콘서트가 굉장히 재밌었던 거예요. 그래서 갈걸 그랬어요. 이거는 다른 걸볼걸 그랬어요. 반대 상황에서도 얼마든지 쓸수 있죠. 네. 그러면 문제 연습을 한번 해봅시다. 돈을 아껴 쓰지 않아서 점심 먹을 돈이 없어요. 이건 무슨 뜻이에요? 자, 돈을 아끼다. 기본형. 아끼다.
이거는 중요하게 생각해서 돈을 아끼다, 안 쓰다예요. 절약하다, 낭비하지 않다. 근데 이거는 어떤 물건을 아끼다도 되고 사람을 아끼다도 씁니다. 내가 참 아끼는 친구예요. 내가 아끼는 후배예요. 중요하게 생각하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사람을 생각할 때는 그렇게 중요하게 생각하는 거. 근데 돈을 아끼다, 물건을 아끼다라는 건 많이 쓰지 않고 적게 쓰는 거, 절약하는 거. 그렇죠? 돈을 아끼다는 다른 말로 절약하다예요. 절약하다. 반대말로 쓸 수 있는 건 자, 많이 쓰다죠. 그래서 낭비하다. 이거는 뭐예요? 막 쓰다예요. 막. 요거는 풀었으면 마구가 됩니다. 아이고, 구자가 잘 안 보이나요? 선생님이 빨리 쓰니까 죄송합니다. 마구가 돼요. 마구. 이거를 한 글자로 줄여서 막이에요. 그래서 막 쓰다. 그럼 이거는요. 안 쓰다가 아니고 더 쓰다예요? 아니요. 덜 쓰다죠. 그렇죠? 안 쓰는 건 아예 돈을 안 쓰는 것이고 쓰는데 조금만 쓰다예요. 그래서 덜 쓰다가 절약하다가 되고 막 쓰다가 낭비하다가 됩니다. 이런 단어들은 중급에서 정말 필요한 단어들이니까 네, 많이 알아두셨으면 좋겠습니다. 아끼다, 절약하다. 그러면 절약하지 않아서 돈을 아껴 쓰지 않았다라는 건 뭐예요? 막 쓰다라는 거죠. 이거는 다른 말로 하면 아껴 쓰지 않아서는 돈을 아까 반대말 낭비 해서 이것과 바꿔 쓸 수도 있어요. 그죠? 돈을 낭비해서 돈이 없어요. 그럼 뭐예요? 어느 정도 돈이 없어요? 점심 먹을 돈이 없어요. 와, 밥 먹을 돈도 없다는 거예요. 그럼 어떡해요? 밥을 굶어야겠네요. 굶다. 안 먹는 거. 굶다죠? 굶답니다. 예. 밥을 안 먹는 거예요. 굶었어요. 아침 굶었어요. 지금 너무 배고파요. 굶다예요. 점심 먹을 돈이 없어요. 돈을 후회할 때 어떻게 해요, 그러면? 그렇죠? 돈을 뭐 안 쓸 걸 그랬어요? 아껴 쓸 걸 그랬어요? 네, 절약할 걸 그랬어요? 낭비하지 말 걸 그랬어요? 어떤 것으로 바꿔도 그 결과가 달라지지 않아야 되죠? 그러니까 여러 가지로 쓸 수 있어요. 아껴 쓰다, 절약하다. 그러면 절약할 걸 그랬어요. 아니면 낭비하지 않을 걸 그랬어요. 낭비하지 말 걸 그랬어요. 지 않다와 지 말다. 다. 네. 어떤 일을 하지 않는 거죠. 지 말다와 지 않다. 네. 상황에 따라서 예, 같이 쓸 수도 있고, 따로따로 쓸 때가 있어요. 그러니까 요건 잘 알아두시면 됩니다. 요거는 초급에서 했을 거예요. 네. 그래서 돈을 아껴 쓰지 않아서, 돈을 낭비해서 점심 먹을 돈도 없어요. 여기 보통 돈도 없어요. 이렇게 하면 좋을 것 같아요. 예. 돈이 너무 없어요. 밥 먹을 돈도 없어요. 기본적인 거. 그래서 돈도 없어요 하면 더 좋은 문장이 될 것 같아요. 돈을 아껴 쓸 걸 그랬어요. 돈을 절약할 걸 그랬어요. 돈을 낭비하지 말 걸 그랬어요. 아니면 돈을 낭비하지 않을 걸 그랬어요. 어떤 것으로 써도 답이 되죠. 네, 그래서 아껴 쓰다. 그렇죠? 반대말 낭비하다. 아껴 쓰다 같은 말 뭐예요? 절약하다. 그렇죠? 그리고 지 않다, 지 말다를 쓸 수 있는 거, 이런 것들. 네. 그 다음에 두 번째, 높은 구두를 신어서 발이 너무 아파요. 여러분들, 굽이 높다. 여기 앞에 사실은 굽이라는 거죠. 예. 구두 뒤에 이렇게 굽. 그렇죠? 남자들보다 여자들 굽이 굉장히 높죠. 하이힐. 그렇죠? 굽 높은 구두를 신으면 발이 오래 있으면 발이 아프잖아요. 그렇죠? 그래도 굽 높은 구두 신으면 예뻐 보이니까 여자들이 많이 신는 거죠. 요즘은 남자들도 굽 높은 구두 신어요. 그렇죠? 왜? 키가 커 보이려고. 그렇죠? 그래서 키 높이 구두라고 합니다. 예. 굽 높은 구두를 신어서 발이 너무 아파요. 낮은 구두를 어때요? 구두 하면 뭐예요? 신다가 되죠? 신을 걸 그랬어요. 그렇죠? 낮은 구두를 신었으면 발이 안 아팠을 것. 그렇죠? 그런 후회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마 여자들이면 이런 후회 많이 해봤을 것 같아요. 예. 굽 높은 거 예쁘다고 신었다가 밖에 나와서 한참 다니니까 너무 아파. 그러면 구두 벗고 싶어요. 그럴 때 있어요. 그렇죠? 낮은 구두를 신을 걸 그랬어요. 이렇게. 네. 후회할 때 쓰는 아주 중요한 후회 표현입니다. 또 하나, 밤에 늦게 자서 아침에 일찍 일어나지 못했어요. 예. 늦게 자면 아침에 못 일어나죠. 물론 일찍 자고도 못 일어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데 어느 정도 우리가 밤에 꼭 몇 시간 정도 자야 하니까 밤에 늦게 자면 아침에 일찍 못 일어나죠. 그럼 어떻게 해요? 아침에 일찍 일어나지 못해서 뭔가 잘못된 거죠. 그래서 일찍
뭐라고 할까요? 잘 걸 그랬어요. 그렇죠? 뭐 일찍 일어나지 못했어요. 일찍 일어날 걸 그랬어요 해도 뭐 그렇게 달라지진 않겠지만 여기에 후회하는 거는 뭐겠어요? 늦게 잔 걸 후회하는 거죠. 그래서 일찍 잘 걸 그랬어요. 됩니다. 일찍 자다. 그래서 받침이 없는 건 니을이 그냥 밑으로 들어가면 됩니다. 그렇죠? 받침이 있는 건 입다 하면 그냥 을 걸 그랬어요가 되죠. 그래서 그거 바꾸는 건 여러분들이 연습을 한번 해보시면 되고요. 자, 그 다음에 이번 시험은 망치다. 여러분, 여러분 처음 보는 단어일 수도 있어요. 망치다, 요거는 망하다, 뭐 이렇게도 쓸 수 있는데 이거는 어떤 표현? 아주 잘못됐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시험이 잘못된 건 뭐예요? 시험을 잘 못 본 거죠. 그래서 아, 나 시험 망쳤어 이렇게 표현 굉장히 많이 써요. 아, 나 시험 참 잘 못 봤어 이렇게도 하지만 여러분이 좀 더 중급 이상 고급 되려면 시험 망쳤어 이렇게 해요. 요 망이 들어가면 망하다, 안 좋다, 아주 나쁘다라는 표현입니다. 그래서 부정적인 아주 그런 표현이세요. 그래서 이번 시험은 망친 것 같아요. 아직 결과는 모르지만 그래서 은 것 같아요를 썼죠. 그럼 시험은 뭐예요? 잘못 본 것 같아요가 됩니다. 그래서 문법 공부를 더 열심히, 공부는 하다, 그쵸? 할 걸 그랬어요. 여러분이 지금 이 후회하지 말고요. 예, 이 문법 강의 열심히 들으셨으면 좋겠어요. 문법은 기본입니다. 그쵸? 안 하면 안 돼요. 읽기 쓰기 안 들어도 문법은 꼭 들어야 합니다. 아시겠죠? 그만큼 문법 중요하고요. 문법 하면서 어휘 공부 같이 하게 되니까 굉장히 중요하죠. 그리고 바꿔 써도 되는 말, 그 다음 또 뭐예요? 같이 써도 되는 말, 반대말, 이런 것들을 굉장히 많이 이야기하기 때문에 이 문법 강의만 열심히 들으면 여러분들 중급 3, 4급에서는 충분히 시험을 볼 수 있는 그런 실력이 될 겁니다. 네. 천 선생님은 믿을 만한 사람이에요. 아시겠죠? 네. 이번 시험은 망친 것 같아요. 아, 네. 문법 공부를 좀 더 열심히 했으면 망치지 않았을 거예요. 후회죠.